대부분 시대 정신이다, 예, 예. 뭐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네. 저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대적인 과제와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예, 예, 예. 생각하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사회 경제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회 경제적 대타협이 우리 지금까지 안 해온 게 아니에요. 노사정위원회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있었는데 그런 거 존재하는지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게 그런 결정들을 내려왔느냐. 예. 전 별로 그렇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하려 했지만 좀 성공적이진 못했다. 예. 그 왜 실패했느냐. 사회 경제적 대타협이 가능한 정치적 기초가 놓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는 이게 그 선거제도 때문인데 근본적으로 출발했잖아요. 예. 오로와 나싱, 전부 아니면 전무의 대선이 되니까 맞습니다. 결국 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예. 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대통령 하나를 뽑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토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저는 양자 토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자 예. 토론도 하고 예. 양자 토론도 예. 하라. 뭐 꼭 다자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왜? 예. 대통령은 하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각제를 해서 자기 득표를 높이는 거다. 그럼 다자 토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죠. 다 먹는 게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뽑아요. 그것도 한 표라도 더 이긴 사람이야. 굳이 과반을 득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진영화되는 건 극단 정치가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타협이 가능한 정치적 기초가 놓여지겠느냐. 그러니까 선거제도부터가 그걸 잉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선거제도를 그렇게 놓고서 타협을 하라 그러니 타협이 되겠냔 말이에요. 맞습니다. 타협이 될 수가 없지. 타협을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진 쪽은 5년 동안 칼 가는 거고. 그렇죠. 먹은 쪽은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야. 무슨 대통령 청와대 권력을 어떻게 한다? 아니 제도가 없어서 여태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제도 다 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못했고 더 악화돼 왔잖아. 왜 악화되어 왔느냐. 그러니까 사회 경제도 대타협이 안 돼. 근데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결국은 가야 되거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보는데 손해 보는 사람 좀 덜 보게 하고 이익 보는 사람 좀 덜 뭐 이게 가능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럼 그 자들의 정치적인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정치적 기초가 안 놓여놨으니 사회 경제도 대타협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필요를 못 느끼는 거. 그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과제는 그 능력의 민주주의라고 저는.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진 정치. 그러면서 이게 꼭 민주주의 해내는 거니? 에 대한 의심. 네, 심지어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마찬가지. 우리 잘 사는데 그 민주주의든 아니든 뭔 문제인데. 아니 잘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럼 민주주의 원래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신뢰를 상실해 온 거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게 선택 기준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통합 얘기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7대 3 예. 또는 65대 35 정도로 이기면 예, 예. 가능하겠죠. 예. 근데 아마 그런 결과는 이번 대선에서 기대하기 심지어 그러잖아요. 어려운 누룽지까지 긁어서 예. 해야 된다. 또 이재명 후보조차도 그렇죠. 뭐 2, 30만 표 차이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총선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4천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2, 30만 표 차이다. 와, 저...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이 승복이 힘들 것 같아요. 유권자들. 승복도 힘들고 통합은 전혀 힘들죠. 그죠? 어려운 얘기가 되고. 좀 시간을 뒤로 돌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이 뭐 통합, 국민 통합의 뭐 계기가 돼야 되는 뭐 이런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안 해요. 국민 통합에 가장 실패한 그 대통령 중에 하나로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참 예. 이번에 선거 결과가 어느 쪽이든
예. 신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렇죠. 국민통합의 과제가 가장 그렇죠. 첫 번째 과제고 역시 그게 이제 결국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 예. 우리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 지키기의 정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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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시대적인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예. 과제가 아닌가 예. 예. 생각합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측면에서 봤을 때 이...